이번 시간에는 G모델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G모델러를 이용하면 맥스나 마야에서처럼 점과 선, 면을 가지고 폴리곤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오브제 파일을 인풋하겠습니다. 오브제 파일을 monkey라는 오브제 파일을 인풋할 건데, 이 monkey 같은 경우는 일단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얘는 UV도 좌표도 펴는 상태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UV도 잠깐 펴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얘를 갖고 좀 살펴봐야 되니까, G 플러그인으로 가갖고 얘를 잠깐 띄워주겠습니다. 띄워주고, UV 마스터로 가서, 얘는 이미 UV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즉, 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심을 갖고 있는 애니까, 기존의 UV 심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언랩을 해주면 됩니다. 언랩. 그 다음에 플랫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닫고, 얘도 닫아주겠습니다. 땅땅 클릭하고, 얘를 닫아줘야 하는데, 지 플러그인으로 가갖고, 플랫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얘를 보면은 점과 선, 면으로 되어 있는 폴리곤 모델링 작업을 할수 있게끔 좀 아주 간단한 그런 로 폴리곤 모델링입니다. 얘를 가지고 점선면을 편집하는 폴리곤 모델링 하고 싶다. 그럼 일단 보기를 얘를 이용해갖고 점선면이죠. 쉽게 파악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키워주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폴리곤 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 브러쉬를 바꾸자 합니다. 브러쉬를 클릭하고, G로 가고, G 모델러라는 브러쉬를 이용해야 합니다. 얘를 이용해야만이 정상적으로 맥스나 마야에서처럼 폴리곤 모델링, 즉, 점선 면을 가지고 폴리곤 모델링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여기 폴리곤 위로 가면은 이렇게 폴리곤들이 활성화되고, 또 엣지 위로 가면 또 엣지가 흰색으로 활성화됩니다. 포인트 위로 가면 포인트가 또 빨갛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포인트 위로 갔을 때 나타나는 툴팁하고 엣지로 갔을 때 나타나는 툴팁, 폴리곤 위로 갔을 때 나타나는 툴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큐멧이 폴리로 되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컨트롤 Z, 여기 X 키를 눌러갖고 좌우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큐 메시 어플리인데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익스트루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지금 큐 메시 어플리가 되는데, 지금 폴리건 즉 면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인데, 큐 메시는 현재 적용되려는 명령이고 어플리는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 폴리곤 위에 커서 올려놓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같은 파워메뉴가 나타나는데, 폴리곤 액션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폴리곤에 적용할 명령들인데 여기 쭉 나타납니다. 지금 어떤 명령을 사용할 상태가 됐냐? QMesh라는 명령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타겟은 뭐냐? 하나의 폴리곤, 즉 여기서는 이 면을 말합니다. 폴리는 하나의 면을 대상으로 해서 QMesh가 적용될 건데, 익스트루드하고 비슷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옵션들이 나타납니다. 만약 큐메시 말고 나는 뭐 브릿지 명령을 이용해야겠다. 그러면 타겟도 달라지고 그 밑에 옵션들도 쭉 달라집니다. 나 포인트 추가하는 명령을 할래. 그럼 또 이렇게 타겟. 얘는 또 따로 옵션은 없습니다. 다시 또 폴리곤 위로 가서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이쪽으로 와서 큐메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쭉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에서 손 떼고, 여기 지금 폴리곤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 파워 메뉴가 고정됩니다. 파워 메뉴가 고정되고, 예스 키 누르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파워 메뉴가 임시로 나타납니다. 스페이스바에 손을 떼면 파워 메뉴가 사라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번에는 한번 인셋을 해보겠습니다. 인셋을 클릭하고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줍니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나 익스트루드 할래. 익스트루드 선택합니다. 밑에서 옵션 선택할 수 있고 스페이스바에서 손 떼고 또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또 익스트루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엣지 관련된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엣지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일단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한번 베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벨 작업. 그리고 엣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그럼 이렇게 베벨이 되는 것을, 베벨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한번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Z 포인트에서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익스트루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그리고 특이한 명령이 하나 있는데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엣지 쪽으로 가서 지금 엣지가 하나 활성화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두나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나싱이라는 명령은 폴리곤 액션에도 있고 엣지 액션에도 있고 포인트 액션에도 있는데 두나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나싱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커서가 엣지 위로 가서 엣지가 활성화된데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엣지의 명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클릭한 지점과 가까운 포인트나 또는 폴리곤의 면이 명령이 적용됩니다. 즉, do nothing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엣지를 클릭해도 엣지와 관련된 명령을 실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지금 엣지 활성화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주겠습니다. 두나식 선택되어 있습니다. 즉, 엣지를 클릭하고 특정 명령을 수행하려고 해도 엣지와 관련된 명령은 수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나식 체크해줍니다.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큐멧이 이렇게 하고 클릭하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튀어나왔다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엣지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폴리곤을 가지고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폴리곤 위로 커서를 이동시켜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갖고 폴리곤 관련 명령들을 선택합니다. 그 밑에서는 폴리곤 어떤 걸 대상으로 해서 폴리곤 명령을 적용할지, 그리고 그 밑에서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엣지 관련된 명령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엣지로 커서를 이동시켜서 엣지를 활성화시켜준 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엣지 관련 명령을 선택합니다. 밑에서 대상, 그리고 또 옵션들을 설정해주고 포인트 관련 명령을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 위로 커서를 이동시켜준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포인트 관련 액션들, 즉 명령들이 나타나게 하고 타겟과 옵션들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